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최선의 분할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커스터머 아이디가 한 20명 정도 있고, 젠더, 카 타입, 셸 사이즈에 따라서 뭐 클래스가 C0, C1 뭐두 개로 구분이 되네요. 두 개로 되는데, 그래서 뭐 클래스 제로에 해당, 이 뭔지 모르겠지만, 클래스 제로에 해당하는 그 트레이닝 레코드가 10개, 클래스 1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레코드가 10개 있을 때, 얘네들을 가장 그 최선으로, 이런 속성의 기반으로, 그죠? 각 클래스를 제대로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런 스플리팅은 뭐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젠더로 했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예스는 조금 이상한데 뭐 메일 또는 피메일에 따라서 뭐 젠더로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C0가 6명, C1이 4명, C0가 4명, C1이 젠더로 따지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이 자식 노드 젠더로 그 데이터를 분할하면 요 자식 노드들의 클래스 분포는 각각 그 0.6, 0.4, 그다음에 0.4, 0.6이 되는 거죠. 클래스 분포가. 그다음에 뭐그카 타입, 자동차 타입으로 그 분류를 하면은 그 패밀리 세단이냐, 뭐 스포츠 세단이냐, 뭐 럭셔리냐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뭐 스포츠 세단으로 스포츠 그 카로 하면은 굉장히 순도가 높은 그죠? 그 C0 클래스에 있는 사람 이그 노드는 이제 더 이상 스플릿 갈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패밀리로 갈 경우에는 뭐그 1:3으로 클래스가 밴프가 돼 있고 럭셔리를 할 때는 1:7 해서 그이 젠더로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카 타입, 자동차 타입으로 했을 때 순도가 높은 그죠? 그래서 그 분할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최선의 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커스터머 아이디로 하니까 뭐 20개가 나오겠죠. 20개 나오는데 뭐 순도가 높게는 나오는데 이런 거는 사실 뭐그 뭐라 그럴까 뭐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커스터머 아이디는 그냥 그 사람의 그 고유 데이터 자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을지는 잘 요 부분은 나중에 그더 나오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테스트 컨디션이 베스트냐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커스텀 아이디로 뭐 테스트 컨디션을 삼을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아이디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젠더나 카 타입 중에서는 셧 사이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순도가 높은 분할을 위해서는 그 베스트 스플릿을 하라는 거는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하지만 카 타입 쪽이 더그 순도가 높은 클래시피케이션을 결과를 가져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선의 그 베스트 스플릿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들은 종종 이제 그 자식 노드들의 불순도 그러니까 순도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순도가 높을수록 그죠? 이 노드들의 순도 그러니까 그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순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 노드가 해당되는 모든 그 노드들, 모든 데이터들이 그 순전히 하나의 클래스에 다 속한다라면 순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순도가 높고 불순도가 작을수록 이 뭐라 그럴까 그 좋은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식 노드 어떤 그 기준으로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젠더로 나눴을 때 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젠더로 나눈 이 자식 노드의 그 이에 떨어지는 데이터 세트의 그 클래스 그 비율이라고 할까요?
클래스 분포라고 할까요? 클래스 분포를 보니까 그두 개의 클래스에 고르게 넘어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도가 낮다고 볼수 있고 불순도가 높다고 볼수 있죠. 불순도가 그러니까 impurity, 불순도가 높고 그냥 고르게 섞이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보면은 그 거의 C0 클래스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그 자식 노드가 이렇게 나오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잘 됐다 라고 볼수 있는, 이 경우에는 정확도가 예를 들어서 뭐, 아, 정확도 얘기하기 좀 이르고요. 순도가 높게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불순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베스트 스플릿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 성도들은 종종 이제 자식 노드들의 순도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분포가 이렇게 나오면은 9, 1, 90%, 10%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불순도가 굉장히 그 낮은 거고, 이 경우에 이제 균일하게 클래스 분포를 가지면 불순도가 가장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드의 불순도를 측정하는 개수로서 불순 척도들의 예로서 대표적인 예가 진 인덱스, 그다음에 엔트로피, 그다음에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오분류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런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략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PI가 그 클래스 분포, 그러니까 주어진 노드 T에서 주어진 노드 T에서 클래스 I에 해당하는 애들이 몇 개나 있는가라는 거죠. 주어진 노드 T에서 그 클래스 I에 속하는 레코드들의 비율을 뭐 PI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C가 모든 그 클래스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클래스가 두 개면은 뭐 C가 2, 클래스가 뭐세 개면은 분류 클래스가 세 개면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클래스들을 다 봤을 때 클래스들의 분포에 따라서 분포가 뭐 어느 정도 뭐 고르게 나오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울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 노드의 임퓨리티가 측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클래스들이 각 클래스별로 분류가 그각 어떤 노드의 각 클래스별로 분포가 고르게 있으면은 불순도가 높은 거고 그죠. 근데 굉장히 그 특정 클래스가 많이 나오고 전부 특정 클래스가 나오면은 퓨리티가 그 순도가 높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측정을 하는 그런 노드의 불순도를 측정하는 그 이렇게 보면은 엔트로피는 이제 로그를 썼고 엔트로피는 로그를 썼고 그죠. 그래서 진 인덱스와 엔트로피랑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여기도 보면은 어떤 클래스 그 I에 속하는 그 비율의 맥스 값을 따져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측정을 하는데, 결국은 노드에서 그 트리의 노드에 각 클래스별로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 비율의 그 분포에 따라서 그 노드의 순도와 불순도를 측정을 하는 이런 매저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선의 분할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은 먼저 그 스플리팅을 하기 전의 그 불순도를 측정을 하고요. 뭐 순도를 측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플리팅을 하고 난 다음의 그 불순도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불순도를 측정을 할 때는 스플리팅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스플리팅을 통해서 분할을 통해서 생기게 된 모든 트리의 차일드 노드의 그 불순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게인이라는 그 척도로면서 이 측정 이 스플리팅을 하기 전의 그 불순도에서 스플리팅을 하고 난 다음의 불순도를 이렇게 그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불순도가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라는 정도를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 그 정보 획득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스플리팅을 하기 전의 불순도에서 스플리팅을 하고 이렇게 그 주어진 attribute test condition으로 그 속성 텍스트 값을 속성 테스트 조건으로 스플리팅을 했을 때랑 스플리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불순도가 얼마만큼 감소했느냐라는 양을 게인이라고 인포메이션 게인 정보 획득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attribute test condition을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 information gain 그러니까 불순 척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information gain을 가장 많이 주는 그런 attribute test condition을 가지고 split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또는 가장 간단하게 스플리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가장 그 불순도가 낮게 되는 그러니까 순도가 가장 높도록 스플리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분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것이 뭐 정보 이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정보 획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이 교재에서는 정보 이득이라고 일단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정보 인포메이션 게인 정보 이득을 스플리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서 인포메이션 게인 양이 가장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불순도가 가장 급격히 하게 하는 그 스플리팅을 찾아서 애트리뷰트를 골라서 트리 스플리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스플리팅을 하기 전에 먼저 C0 클래스의 이 노드에서 데이터셋에서 C0 클래스에 뭐 N00 개가 있었고 C1에 N01 개가 있었다라고 이걸로 그 impurity measure P가 나오겠죠. 먼저 P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distance tree induction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셋, 트레이닝 셋을 스플릿 하기 위해서, 어떤 attribute 값 A를 기준으로 스플링을 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B를 기준으로 스플릿 했을 때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C0, C1 클래스를 나누는데 뭐 젠더로 나누느냐 아니면은 뭐카 타입, 뭐 스포츠카, 뭐 럭셔리, 뭐 세단, 뭐 이런 걸로 패밀리 이런 걸로 나누냐 해가지고 나눴을 때그 기준으로 나눠지는 이런 스플릿이 될수 있겠죠. 그럴 때이 나눠진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각 노드의 이 노드에 뭐 C0 클래스가 몇 개, N10개, C1 클래스가 N11개, N2의 개수가 N20개,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가 있고, 뭐, 카 타입으로 나눴을 때는 또, 뭐, 어떻게 몇 개씩 그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 A 속성 값으로 나누는 게 좋은지, B 속성 값으로 나누는지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 노드에서의 impurity 값, M11 나오고, 뭐, 이 노드에서 impurity 값, 그죠? 그 불순도 값, M12를 해서, 여기서 M21 값, M22 값이 나올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평균을 내면은, 그죠? 평균을 내면은, M1이 나올 거고, 여기로 나오면 M2가 나오겠죠. 이두 노드의 impurity 값의 weighted average를, 매기고 난 다음에, 각각, 클래시피케이션 스플리팅을 하기 전에 임퓨리티 값, 불순도 값, 그
그다음에 A라는 속성값 기준으로 분류를 했을 때의 결과적인 그러니까 before 값은 P고, 그래서 after 값은 M1이고, 여기서는 M2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information gain이 정보의 획득이라는 것이 P-M1하고 P-M2하고 비교해서 그 원래 있었던 그 불순도가 P에서 그 얼마만큼 더 증가하느냐, 얼마만큼 더그 불순도 얼마만큼 불순도가 더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감소하는 만큼 정보 획득을 얻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값이 크냐, 뭐이 값이 크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이 크면은 A로 스플리팅을 하는 식으로 갈 거고, 이 값이 크면은 B 애트리뷰트를 스플릿하는 식으로 트리를 구성을 해 나가겠죠. 네, 그래서 대충 대략 이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일 노드에 대한 불순도 척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에서 이제 진이 인덱스라는 게 있죠. 진 인덱스에서 보면은 진 인덱스는 어떤 기본 노드에서 트리 노드에서 데이터셋 DT가 있을 때 어떤 트리의 디시전 트리 노드 T에 도달한 훈련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 마이너스 시그마 i 이퀄 0부터 c 마이너스.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에 관해서, 그러니까 c가 전체 클래스 개수니까, 뭐 바이너리 클래스면 yes or no 클래스면은 뭐 0부터 뭐 1까지 이제 클래스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그 클래스에 대해서 PIT는 노드 T에서 클래스 I에 속하는 그 훈련 데이터들의 상대 빈도입니다. 그래서 상대 빈도죠. 자, 그래서 결국 이 PI는 노드 T에서 클래스 I에 속하는 훈련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의 상대적인 빈도 분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대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니 인덱스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를 얘기를 하면은 모든 트레이닝 레코드들이 그 하나의 클래스 안에 다 속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가장 클래시피케이션이 다 돼서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죠. 그 경우에는 이 값이 0이 나올 테니까, 이 값이 1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1-1 해서 0이 나와서 0이 나오는 값이 될 때에는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모두 하나의 클래스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난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3개가 있을 때, 클래스가 2개 또는 3개가 있을 때그 각각의 클래스의 고른 분포를 가진 예를 들어 3분의 1은 뭐 클래스 A이고, 3분의 1은 클래스 B이고, 3분의 1은 클래스 C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각 클래스별로 데이터 분포가 고르게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클래스, 뭐 예를 들어서 3개 클래스가 있다고 치고, 또는 2개 클래스가 있다고 치고, 이 노드에 도착한 훈련 인스턴스의 데이터들이 봤을 때 고르게 뭐 절반은 클래스 A이고, 절반은 클래스 B이고, 또는 3분의 1은 클래스 A, 클래스 B, 3분의 이런 클래스 B, 나머지 3분의 1 클래스, 이런 식으로 되면 클래시피케이션이 거의 안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값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클래스 개수가 2개면 2분의 1, 3개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트레이닝 레코드들이 각 클래스들을 고르게 분포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진 인덱스 값이 1-C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진 인덱스 값이 크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지금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고르게 각 클래스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불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 근데 이 진위 개수가 0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클래스가 하나의 클래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런 걸로 되어 있으므로 클래스피케이션이 끝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순도를 단일 트리 노드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불순도를 최대한 낮춰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보 획득, 정보 이득이 높은 방향으로 하기 위한 식으로 attribute들을, feature set들을 선택을 해서 split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이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진 인덱스든 뭐 엔트로피든 클래시피케이션 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속도 모두 이 해당 노드가 단일 클래스의 똑같은 인스턴 데이터 인스턴스만 포함하면 불순도는 제로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들이 같은 게 동일하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불순도는 최대치가 되는 식으로 계산이 되도록 이렇게 척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주어진 트리 노드 T에서 진 인덱스가 1 마이너스 이렇게 모든 클래스의 뭐 상대 빈도의 제곱값의 합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공식이 나와 있을 때그 two class problem에서 이러한 지금 현재 기본 노드에서 각 클래스별로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는 이 노드에서 C1 클래스로 해당하는 트레이닝 인스턴스 개수가 0, C2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스턴스 6개, 이 경우는 1대 5, 2대 4, 3대 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일단 육안으로만 봐도 이 경우에는 굉장히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난 경우죠. 아예 그냥 이 노드에 도착한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은 6개가 전부 다 C2 클래스로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위 계수가 0. 그죠? 진위 계수가 0이 됐으면 이쪽은 더 이상 스플릿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 반대로 이쪽으로 1대 5, 2대 4, 3대 3으로 가면서 점점 그 진위 계수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위 계수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여기서 0.5, 진위 계수가 0.5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여기서는 C1 클럽,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은 이 노드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 클래스 C1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개수가 인스턴스가 1개, 그 다음에 C2 클래스에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5개니까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C2고, 어떻게 보면 C1은 약간 그 오류 에러가 났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봐서 이 경우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된건 아니지만 아마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그 6분의 1이니까 대략 한뭐한 80, 한3% 정도 되려나요? 그죠? 83%, 83, 4% 정도 확률로 C2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거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이 경우는 3분의 1, 그러니까 한 66, 3분의 2, 66% 정도가 C2고, 나머지 33% 정도가 C1인데, 이 경우는 어때요? 그냥 완전히 5대 5입니다. 근데 5대 5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동전을 탁 클릭, 동전을 그냥 던져서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거의 이거는 뭐라 그럴까? 거의 같은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거의 같다라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동전 튀기기를 할때 동전이 물론 트릭을 써서 동전 한 면을 무겁게 만들거나 기울기에 가서 한쪽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도록 뭐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깨끗한 동전의 경우에는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고 그냥 동전 던지기 하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혀 이것이 어떤 분류가 나올지 예측을 할수 없다라는 얘기에서 이렇게 50% 확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예측이 거의 불가한
거의 랜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전혀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불순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위 계수가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위 계수를 계산하는 거를 한번 봅시다. 계산하는 거 한번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것을 식을 풀면은 뭐1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뭐 PC1 제곱 플러스 그 PC2 제곱이겠죠. 결국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그1 마이너스 PC1 제곱 플러스 PC2 제곱일 텐데 근데 결국 클래스가 두 개니까 이게 PC1이 확률이 P라고 얘기하면은 PC2는 그냥 1-P가 되겠죠. 뭐두 개가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진위 계수를 계산해보면 1- PC1 제곱 마이너스 뭐 괄호를 풀었으니까 다음에 1-P 그러니까 이게 그 PC2가 되겠죠. PC2의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식을 풀면은 2 곱하기 P 곱하기 이게 C1이요. PC1 곱하기 괄호 열고 1-PC1 이렇게 진위 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PC1이 이 경우에는 0이니까 그죠? 2 곱하기 0 곱하기 뭐 1이 되니까 진위 계수는 0이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2 곱하기 C1의 비율이 그 상대 빈도가 6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대략 한 36분의 10 정도에서 뭐 계산해보면 0.278 나올 거고.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6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서 대략 이렇게 하면은 뭐 36분의 한16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0.444 정도 나올 거고. 이 경우에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래서 진위 계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경우가 가장 노드의 불순도가 낮고 그죠? 그 순도가 높고 이 경우가 불순도가 가장 높죠. 순도가 낮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죠? PC1은 방금 요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위 계수가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진위 계수를 사용한 스플릿에서의 인포메이션 게인, 정보 이득을 얻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어떤 그 애트리뷰트를 속성을 기반으로 테스트 컨디션을 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트리 노드가 스플릿이 어느 정도 잘 수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모 노드의 분할 전의 불순도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 노드 이것이 이 부모 노드가 분할된 다음의 자식 노드들이 분할 후에 측정된 불순도의 뭐 평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 전의 부모 노드의 불순도와 자식 노드들의 분할 후 불순도를 비교해 봐서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인포메이션 게인, 정보 이득을 얻고 있는 거고 따라서 더 좋은 애트리뷰트로 테스팅 컨디션, 시험 조건을 만들어 찾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포메이션 게인, 정보 이득은 분할의 우수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이고 결국은 부모의 불순도 마이너스 자식 노드들의 분할 후 불순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부모 노드의 불순도를 측정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고 어떤 노드에서 주어진 노드에 도달한 데이터셋의 클래스 비율에 따라서 이 부모 노드의 불순도율이 어떻다라는 거를 알고 그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식 노드들의 불순도를 한꺼번에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여러 개의 노드들에 대해서 그 진위 인덱스를 계산하는 weighted 진위 인덱스, 평균 진위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떤 노드 P가 K개의 파티션으로, K개의 출론으로 나눠졌을 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나눠진 그 노드들의 진위, 총 진위 계수라고 얘기할까요? 총 진위 계수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 노드에 원래 N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K개의 파티션으로 나눈 children으로 나눠줬을 때 각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children의 개수가 1번 children부터 K번 children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모든 children 그 노드에 있는 각 레코드에 있는 number of record. 예를 들어서 뭐 총 100개인데 뭐 10개씩 나눠줬다 그러면은 N1 10개, N2 10개, N3 10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합인데 뭐의 총합이냐면은 그 전체 그 페어런트 노드에 있는 트레이닝 셋 인스턴스의 개수분의 각 차일드 파티션 된 차일드 안에 들어 있는 각 차일드 안에 들어가 안으로 배분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 곱하기 그 해당 노드의 진위 개수 우리가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비율대로 총합을 이룬 이런 그 값을 전체 그러니까 전체 각 노드별로 그 나누어진 각 칠드런 노드별로 전부 다 진위 개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비율을 전체 그 페어런트 노드로부터 주어진 전체 레코드의 개수분의 그 해당 i 번째 노드에 들어가 있는 트레이닝 레코드의 비율 곱하기 그 노드의 진위 개수를 곱한 값을 전체 합으로 한 게 이 값을 그 해당 칠드런들의 그 전체 진위 개수 총 진위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 이 어떤 주어진 속성으로 K개의 스플릿을 스플릿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베스트 스플릿이냐고 얘기를 하면은 이 그 children 노드들의 그 나누어진 노드들의 그 average 진위 인덱스가 minimize 되는 식으로 minimize가 되게 하는 attribute를 고르는 게 좋은 attribute로서 testing conditi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돼야 기본적으로 부모 노드로부터 베스트 스플릿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게인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이러한 그 스플릿된 전체 칠드런 노드들의 진위 개수가 낮아야 인포메이션 게인이 높아질 것이므로 그래서 이 진위 스플릿 값이 최소한도로 되는 최소한대로 할 수 있도록 스플릿을 만들 수 있는 분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애트리뷰트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좋은 클래스피케이션을 클래스파이어를 만들기 위한 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위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카르트나 슬릭이나 스프린트 같은 그 대표적인 디시즌 트리 알고리즘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연습을 통해서 실제 진위 개수를 그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있어서 진위 인덱스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인포메이션 게인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노드 B에서 노드 B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트레이닝 셋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 1에 인스턴스가 7개, 클래스 2에 인스턴스가 5개 해서 진위 개수를 계산을 해 보니까 0.486이 나왔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 계산을 했더니 그래서 이 부모 노드에서의 그 진위 개수는 0.486이고 그렇죠? 이게 부모 노드는 0.486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주어진 조건으로서 이 그
이 노드를,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진위 계수가 0은 아니니까, 낮은 편이 아니니까 일단 스플릿을 해야 되겠죠. 분할 노드를 거쳐야 되는데, 분할을 하기 위해서 분할을 어떤 주어진 애트리뷰트로 그냥 분할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플릿이 됐다고 해요. 스플릿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N1 노드에는 클래스 그 C1에 들어가 있는 해당되는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5개, 클래스 C2에 해당되는 인스턴스가 1개, 그 다음에 노드 N2에는 클래스 C1에 해당되는 게 2개, C2에 해당되는 게 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위 그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노드 N1 같은 경우에는 0.278, 노드 N2 같은 경우에는 진위 개수가 0.444인데, 이럴 경우에 각각의 노드의 진위 개수가 0.278, 0.444일 때, 이러한 스플릿으로 만들어진 해당 children 노드들의 총 진위 개수, 자식 노드들의 weighted 진위 개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뭐 평균 비슷한 값으로 볼수 있는데, 그죠? 계산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각 노드들이 진위 개수에다가 그 노드에 들어간 해당 그 노드에 이렇게 assign이 된 training instance를 개수, 12분의 6이죠, 그냥. 12분의 6 나누기 전체 이그 training instance들의 개수가 12개니까, 12분의 6 곱하기 0.278, 플러스 0.444 곱하기, 마찬가지로 12분의 6이죠. 그래서 하면은 전체 이 스플릿으로 만들어진 children들의 weighted 진위 값, 그죠? 불순도 가중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치를 고려해서 더해진 이런 진위 개수가 0.36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플릿을 하기 전에 오리지널 트리 parent 노드에서의 진위 개수가 0.486, 그 다음에 스플릿 이 주어진 이 스플릿으로 나온 주어진 이렇게 스플릿을 하고 난 다음의 진위 개수의 가중합을 계산하면 0.361에서 실제로 이그 스플릿 이 주어진 이 분할로 인해서 얻어지는 인포메이션 개인 정보 히든 획득량은 0.125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더 도움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보기에도 뭐 부모들에선 7대 5 해가지고 뭐 거의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불순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뭐 적어도 이 N2 노드는 불순도가 좀 높지만 N1 노드는 꽤그 불순도가 낮은 식으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이 분할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보 이득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분할은 분명히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명목형 속성들이죠. Categorical attributes or nominal attributes. 명목형 속성들을 이제 분할해서 진위 인덱스를 계산하는 것을 한번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각각의 명목형 속성 값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갖다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명목형 속성은 이렇게 명목 그 이름 value에 따라서 이렇게 이진 분할 two-way split을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멀티플한 다중 분할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진 분할에 대한 진위 개수 계산은 우리가 지난 페이지에 썼던 그런 이진 속성, binary attributes의 경우와 유사하지요. 그래서 카 타입을 가지고 이제 이진 묶기, binary split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sports luxury를 하나로 묶고 family를 따로 두고, 그다음에 스포츠를 따로 묶고 패밀리 럭셔리로 갈 거냐,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파티션을 진위 개수가 가장 낮게 나오는 방향으로 분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진 분할로 묶었을 경우에는 대략 진위 개수가 그 계산을 해보면 이 스포츠 럭셔리 부분의 진위 개수는 0.4922가 나오고요. 뭐 여기 그 PPT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패밀리 이 노드의 진위 지수는 0.3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이렇게 스플릿을 했을 때 이진 분할을 했을 때의 그 가중 평균 진위 지수 weighted sum summation of 진위 개수는 총 0.46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스플릿을 하면은 그 진위 개수 가중 평균이 0.468이고 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스포츠를 따로 묶고 패밀리와 럭셔리를 따로 묶어주는 이런 식으로 분할했을 경우에는 뭐 PPT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스포츠 이 노드의 그 진위 개수는 0이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뭐 모든 인스턴스가 클래스 1으로 됐으므로 여기서는 진위 개수가 0이 되고 그다음 이렇게 묶었을 경우에는 그 패밀리 럭셔리는 이 노드의 진위 개수는 0.219입니다. 0.219가 나오고 따라서 이 두 노드들의 그 진위 개수의 가중 평균 합은 값이 0.167이 나오거든요. 0.167이 나오고 이 두 그 경우를 보고 이거 어떻게 묶을 것이냐, 어떻게 이진분할로 만들 것이냐고 했을 경우에 봤을 때 부분 집합들의 그 부분 노드의 순도는 이쪽이 훨씬 높죠, 이쪽보다,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스포츠로 나눴을 경우에는 스포츠 노드는 이쪽 노드는 완전히 C1 클래스고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는 또 C2 클래스 거의 대부분이고 C1 클래스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순도가 높은 그 분류가 되겠습니다. 스플릿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2-way 스플릿에 이진 분할을 할 경우에는 칼 타입 속성으로 이진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겠지만 둘 중에서 진위 개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쪽이 진위 개수가 훨씬 낫죠. 그래서 이 분할로 가지 않고 이 분할로 가겠죠. 그렇죠? 2-way split 이진 분할로 하지 말고 다중 분할 multi-way split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카 타입으로 따져가지고 세 가지의 그 value 값이 있으니까 세 가지 노드로 k partition, 3-way partition으로 갈 수 있겠죠. 3-way partition으로 갈 수 있으므로 다중 분할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속성 값에 대해서 진위 개수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 이제 계산해 보면은 진위 그 패밀리 노드의 진위 개수는 0.375, 이 경우에는 진위 개수가 0이겠죠. 0인 거고 모든 그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이 C1 클래스로 다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럭셔리 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진위 개수 0.219가 나오고 따라서 이제 다중 분할 이렇게 다중 분할이 됐을 땐 이 세 노드의 전체 그 가중 평균된 진위 지수는 0.163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는 멀티웨이 스플릿으로 갔을 때랑 투웨이 스플릿으로 갔을 때 비교를 해보면은 이 멀티웨이 스플릿 다중 분할로 갔을 경우가 이진 분할로 갔을 때보다는 더 작은 진위 개수를 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중 스플릿으로 가는 게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 클래스핑이 잘 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그 뭐 놀라울 것도 아닌 게 그 이유는 이제 이중분할의 경우에는 이 사실은 이 완전 다중분할 되는 게 자연스러워 이런 속성을 이중분할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는 이렇게 약간 좀 그 별 관련 없이 합병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별로 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이중분할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는 딴 데로 빼고 다른 건 하나로 빼고 이렇게 묶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일부 결과들을 합병을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부분 집합들의 순도가 퓨리티가 이렇게 멀티웨이 스플릿으로 갔을 때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중 분할이로 가는 것이 더 그 진위 개수가 낮게 나왔고 더 정확한 클래시피케이션을 갖기 위한 좋은 스플릿이다라는 예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연속형 속성의 분할을 하고 그 지니 인덱스를 계산하는 거 한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대출을 승인할 거냐 안할 거냐라는 그런 분류 문제에서 이제 최선의 그 이진 분할을 연봉 값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그이 연봉값 그죠? 뭐 V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봉값 V를 이제 그 이진 분할이죠. 어느 부분을 자를 거냐? 예를 들어서 8만 불 밑으로 자를 거냐? 뭐 8만 불 밑으로 자르는 게 가장 좋은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갖고 오느냐? 뭐 10만 불 위로 자르는 게 아니면 6만 불 밑으로 자를 거냐? 라는 거에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이진 분할로 하는 거죠. 그죠? 이진 분할로. 그래서 보면은 그 이런 이진 분할은 훈련 집합에 있는 그 연봉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이제 어떠한 값이라도 취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그, 어떤 값으로 다 취할 수 있지만, 이제 훈련 집합에 보이는 연봉 값들만을 후보 분할 위치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12만 5천 불, 10만 불, 뭐, 7만 불, 12만 불,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뭐 괜히 12만 3,450불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안에 있는 훈련 집합에 보이는 연봉 값들만을 분할 후보 그 분할 위치로 고려를 해서 잘라보는 것만으로 고려하는 거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후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뭐그 이제 각 후보가 있을 텐데 어디에서 이제 자를 것이냐라는 고려할 만한 스플릿 값의 후보가 있을 텐데. 근데 이 훈련 트레이닝 세트를 한번 쭉 스케일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연봉이 예를 들어서 8만이면 8만, 8만보다 작거나 큰 대출자들의 수를 이제 그들의 클래스 비율과 함께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이제 각그 후보 분할 위치에서의 지니 지수를 계산을 해서 그 스플릿으로 인해서 생긴 Child-Children 노드들이 지니 지수를 계산해서 가장 낮은 지니 개수 값을 생성하는 그 값을 연봉 값을 스플릿 연봉 스플릿 밸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각각의 스플릿 밸류를 갖고 자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V 값으로 자른다고 치면 V보다 작거나 같은 V 이하 또는 미만의 그 클래스가 나올 거고 V 미만의 그 트리 노드가 나올 텐데 그 트리 노드에 속하는 그각 클래스별 소속 빈도수 그 다음에 그 연봉 값보다 높은 트리 노드에 속하게 되는 그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의 클래스 빈도 같은 거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8만 불 이하로 잘랐을 때 8만 불로 잘랐을 때 8만 불 이하로 잘랐을 때는 뭐그 이런 그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냥 각 클래스에 소속되는 훈련의 데이터셋이 몇 개씩 이렇게 나와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각각의 이런 스플릿 그 캔디데이트를 줄 때마다 이런 그 카운트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스트 V 값을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스플릿 캔디데이트 값을 짜고서 8만 불로 자를까요? 9만 불로 자를까요? 10만 불로 자를까요? 이런 식으로 그쪽 여러 가지 후보지를 두고 각 후보들마다 이런 스플릿된 결과로 나온 이그 클래스 카운트 매트릭스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걸로 바탕으로 지니 개수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것들을 갖다가 전부 이제 그 매트릭스를 저장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쭉 스캔하면서 8만 불로 잘랐을 때, 6만 불로 잘랐을 때, 7만 5천 불로 잘랐을 때, 12만 불로 잘랐을 때의 각각의 그 children 노드들의 지니 개수를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각 후보 분할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딱 스플릿이 딱 일어났을 때의 지니 계산은 지니 지수 계산은 이제 교과서에 의하면은 이제 트레이닝 셋 개수가 n인
경우에는 지니지수 계산을 위해서는 복잡도 O(n)의 연산이 들고, 근데 최대로 그 몇 번 자를 거냐라는, 최대로 이 그 6만 불에서 자를 거냐, 7만 불에서 자를 거냐라는 게 이제 그 최대로 n개의 후보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쓰면은 전체 복잡도는 O(n)제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굉장히 그 여러분들 알고리즘 클래스에서 들었겠지만은 O(n)제곱의 그 알고리즘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computationally intensive한 또는 비효율적 inefficient한 그런 작업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중복 반복 작업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이 attribute value로 sorting을 쭉 합니다. sorting을 쭉 해서 하면은 일단은 on제곱이 아니고 onlog이 아니라 이제 그 먼저 연봉순으로 이제 훈련 인스턴스들을 쭉 정렬을 시키며 이때 들어가는 연산 비용은 이제 onlog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 분할 위치, 이제 대략 어디에서 그 이러한 그 작업들을 쭉 보면서 이 사이 값들을 기준으로 그 분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쭉 스캐닝을 하면서 요 예를 들어서 6만 불하고 7만 불이 있으면 그 사이 값을 갖다 하나 둬서 분할 캔디디스로 줄 수가 있겠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뭐 그 실제 sorted 된 value들이 이렇게 6만, 7만, 7만 5천 불이 됐을 경우에는 뭐 split position을 대략 5만 5천 불, 6만 5천 불, 뭐 7만 2천 불, 8만 불, 뭐 8만 7천 불 이렇게 그 각 그 서로 다른 실제 training instance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의 사이 값 정도를 split position으로 잡아서 그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그 사실 이 맨 끝부분 이 5만 5천 그 불로 스플릿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인스턴스도 연봉이 5만 5천 불보다 작거나 같지는 않으므로 이쪽의 그 5만 2천 불 이하인 자식 노드의 진위 개수는 뭐 0이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반면에 연봉이 이제 52,000불 이상이고, 그, 클래스가 yes인 훈련 인스턴스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은, 그죠, 55,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0이고, 뭐 데이터가 없죠, 그죠? 클래스가 그, 이, 그 인컴, 연봉이 5만 5천 불 이상인 경우는 뭐 전체 10개 그 인스턴스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대출의 승인, 뭐 돈을 갚았던 그 레코드를 그대로 사는 경우에는 3명, 그 다음에 클래스가 노인, 돈을 갚지 못했던 사람은 뭐 7명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만 5천 불을 기준으로 스플릿 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 클래스 분포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 클래스 분포 매트릭스를 따라서 계산한 진위 개수가 0.42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후보 분할 위치 5만 5천 불로 분할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진위 개수는 0.42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후보로 이제 잡은 그 6만 5천 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트레이닝 인스턴스 하나만 이쪽에 있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이제 그 6만 5천 불보다 높은 건데 어쨌든 이걸로 잘랐을 경우에 진위 개수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후보지 중에 하나니까 6만 5천 불 기준으로 이제 잘랐을 경우에는 이 앞에 우리가 5만 5천 불에서 그 계산했던 그 클래스 분포를 간단하게 갱신을 함으로써 이 그 매트릭스 분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그 스플릿 포인트를 55,000불에서 65,000불로 증가하면서 이 변화의 영향을 받는 훈련 인스턴스는 하나밖에 없죠. 6만 부제를 하나밖에 없습니다. 6만 불밖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이 6만 불짜리의 그 사람의 클래스가 어디였냐, yes였냐, no였냐 따라가지고 그 yes였으면은 6만 불에 해당하는 사람의 카운트가 이쪽으로 갈 거고, 근데 no였으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 대출자의 클래스 레이블이 no였어요. no였으므로 원래 이렇게 55,000불로 스플릿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었는데 65,000불로 옮겨가면서 이거는 변화가 없고, 왜냐하면 그 6만불 사람이 클래스가 yes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클래스 no였으니까 6만불이었던 사람이 전에는 이쪽에서 7로 있었지만은 이쪽으로 가면서 1, 6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조금씩 이렇게 그 스플릿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그 전에 스플릿 했을 때의 그 클래스 레이블로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이동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5,000불로 스플릿을 했을 경우에의 클래스 분포 매트릭스는 이런 값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계산된 진위 계산은 0.4. 조금 좋아졌네요. 그죠? 조금 좋아졌고. 이 절차를 모든 그 스플릿 후보들, 8만, 8만 7천, 9만 2천, 9만 7천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반복을 하고 최선의 분할 위치를 찾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면은 그 최선의 분할 위치를 가장 낮은 진위 계수를 생성하는 이 97,000불에서 발생한다라고 결과 거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후보 분할 위치에서는 스플릿 포인트에서의 진위 지수는 이제 뭐 상수 시간에 계산을 할수 있으므로 일단 모든 값들이 정렬이 되어 있다면 이런 최선의 분할 위치를 찾기 위한 복잡도는 n이고 한번 연산에 이제 on log n이 소요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방법의 전체 복잡도는 sorting할 때의 복잡도에 준하는 on log n과 하고 뭐 알고리즘을 들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알고리즘 들으세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전의 그냥 그 이전 페이지에서 있었던 복잡도 n 제곱인 그 기법보다는 훨씬 그 효율적이죠. 그래서 on log n 안에 이러한 진위 계수를 전체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이 스플릿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스플릿 포인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이 스플릿 포인트를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이 정렬된 서로 이제 그 서로 다른 이렇게 정렬을 쭉 했을 때, 이렇게 정렬을 쭉 했을 때 봤을 때 보면은 서로 다른 클래스 레이블을 갖는 그 인접한 인스턴스 사이에 있는 후보 분할 위치만을 고려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뭐 얘의 클래스가 no, yes면은 사실 이쪽 분할은 해봐야 어차피 진위 계수가 그렇게 낮게 안 나온다라는 클래스 컨벤션이 그렇게 잘안될 거고,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는 정렬된 인스턴스 사이에 그 클래스 레이블이 다를 경우에 있는 이 위치만을 후보로 삼아서 분할을 하면은 계산량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러기에 해당하는 이 분할 위치가 여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여기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만 고려를 해서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이 범위를 제외한 다른 위치에서 분할 위치를 고르는 것은 그냥 불순도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위치하고 이 위치의 분할은 그냥 무시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분할과 여기에서의 분할이 그 효과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실제 그뭐
그죠? 가장 그 낮은 굉장히 낮은 그 지니 계수가 나왔고,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가 이제 그 여기서도 낮은 지니 계수가 나왔고, 그두 번째 그러한 그 분할 위치를 잡았을 때 가장 낮은 지니 계수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 아홉 개의 분할 위치를 다 고려할 필요 없고, 열 개의 분할 위치를 다 고려할 필요 없고, 요두 가지만 고려를 하면은 그 지니 계수를 굉장히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 고려할 만한 그 후보 위치, 분할 위치 수를 전체 9개 또는 10개에서 2개로 줄일 수 있으므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continuous attribute, 그러니까 그 연속성 속성을 분할을 하는 것을 지니 계수를 계산함으로써 best split point 찾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니 계수를 사용을 해서 베스트 스플릿 포인트를 찾는 거를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남은 건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 뭐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같아서 사실 뭐 그냥 지니 계수만 하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근데 엔트로피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보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20세기 그 이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라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쉬시고, 또 이제 그 남은 부분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